안녕하세요. 아니면 말고에 불러도 홍입니다. 오늘은 제가 항상 그 드라마를 했었는데 드라마와 함께 드라마의 협찬으로 잘 나오는 상품 그 중에 뭐냐? 가장 잘 나오는 상품 중에 하나가 바로 홍삼이죠, 홍삼. 이 홍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오늘 갖고 나온 상품은 이 홍삼정 스틱인데요. 홍삼정 헬스타임. 홍삼정 헬스타임에 나오는 홍삼정 헬스타임에 나오는 요 홍삼정 이렇게 휴대하기 편하게 나온 것들 있잖아요. 요새는 그래서 뭐그 옛날에는 이뭐 홍삼이 몸에 좋은 건다 알지만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막 달여 먹거나 뭐 이러는 게 있었다면 어느 순간에 이제 10년 20년 전부터 한 분이 들어오셨네요.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면 말고에 불러도 홍입니다. 오늘은 이 홍삼정 헬스타임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전미용님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늦은 밤에 안 자고 뭐 하시나요? 자, 오늘은 이 홍삼정 헬스타임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몇년 전에 드라마에 보면 이 드라마 미생이라고 있었잖아요. 드라마 미생하면은 뭐 윤태호 그 만화가의 작품이 더 유명한 그 드라마 미생이라고 있었는데 그때 그 장그래 임시완 씨가 나왔던 그래서 그이 회사물 뭐 그리고 그 청년들의 얘기를 했던 이 회사물이 되게 반향이 컸어요. 그때 가장 또그 변요한 씨라고 그뭐 항상 해답은 현장에 있다라고 얘기하던 변요한 씨 있었는데 그 변요한 씨가 항상 몸에 휴대하고 다니던 게이 홍삼이었습니다. 뭐 제품은 회사는 다르지만 이 홍삼이었는데 그러면서 그 이후로 이 홍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홍삼하면 예전에는 막 어르신들 뭐 이렇게 상품 보뭐 이렇게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직장인 뭐 아니면은 주부, 학생 뭐 모든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그리고 이제 비타민 먹듯이 뭐 홍삼을 먹는다. 이런 생각,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래도 가능해졌던 이유는 예전에는 홍삼을 이렇게 청으로 떠서 먹거나, 달여 먹거나, 뭐 이런 그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스틱으로 나왔죠, 스틱.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는 홍삼정 헬스타입. 홍삼정 헬스타입이고. 맛이, 달고나 커피 같아요. 이게 달짝지근하면서도 진한 맛이 드러나는. 요거를 한번 여기다가 좀 따라 볼까요? 그래서 색이 어떤지 좀 보여드릴게요. 요게. 자. 이게 색이 보이실까요? 예. 이거 사실 예전에 우리 달고나 할때 생각나세요? 여기. 여기. 요렇게. 여기 이제. 요런. 그 예전에 우리 달고나 해서 먹던 그 생각, 여기에다 이제 그 얘기해서 뭐 소다를 넣으면 이제 하얗게 되면서 그 색깔도 하고 비슷하고요. 쉽게 진짜 맛은 달고나 커피 같은 느낌이에요. 요거를 그냥 하루에 한 개. 아까 봤듯이 요 홍삼정 한 포. 요거를 그냥 하루에 한개 이렇게 먹어도 되고 아니면 뜨거운 물에 차처럼 그렇게 드셔도 돼요. 그리고 요게 이 헬스타임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 요렇게 나와 있는 제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품을 보면은 근데 그 중에 요 홍삼정 헬스타임을 제가 추천하는 이유는 제품들 중에서 가장 성분이 제일 많아요. 나중에 이제 요 뒷면을 보시면 나중에 다른 제품들하고 비교할 때가 있으면 한번 비교해 보셔도 좋은데요. 요거는 이건 있는 건 15ml고, 있는 건 15ml, 여기에 이제 진세노 사이드. 자, 잠깐만, 요거 이제 타서 먹어볼게요. 이렇게 물을 부어서 요거를 차처럼 이렇게 해서
드셔도 좋아요. 그 맛은 진한 그 달고나 맛보다는 좀 옅어지긴 했지만, 이렇게 스틱형으로 이렇게 드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차를 우려서 드셔도 되고요. 이 헬스타임은 지금 제가 가지고 나온 이 헬스타임은 이렇게 한 박스 30개 들어있고요. 실제로는 밖에서 사시면 이게 뭐한 4만원, 5만원 가격이 그렇게 되는데, 지금 그 생방송 중에 또 방송 구매를 하시면 37,000원, 37,000원에 판매를 하고, 방송이 지난 후에 혹시나 이제 또 추석에 가까우면 선물을 또 해야 되잖아요. 요럴 때를 대비해서 그때는 가격이 조금은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보통 지금 4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 요거를 홍삼정 헬스타일. 잘 보이세요? 아이고, 사진을 잘 찍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홍삼정 헬스타일. 이렇게 생겼고, 요런 스틱이 이 한 상자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들어있어요. 요한 상자에 이렇게 들어있고, 요게 아까 보여줬던 상품, 이렇게 한 박스 해서 다섯 상품이 들어가 있어요. 다섯 상품이 들어가 있고, 이거를 그냥 사면 4만 원. 그 다음에 방송 중에 사시면 37,000원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내가 제일 먹는 게 일단 제일 좋고, 일단은 홍삼에 우리가 이 홍삼을 찾는 이유는 건강이죠. 그리고 뭐 진세노사이드, 사포닌이 들어있다는 건잘 알잖아요. 인삼에 사포닌이 많다는 거. 그래서 사포닌이 있는데, 사포닌 중에 진세노사이드라는 것이 있고, 그게 우리의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우리가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거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진세노사이드 때문에 이 홍삼을 많이 먹게 되는데, 홍삼이 언제부터 갑자기 예전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어르신들을 위한 상품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직장인, 그다음에 학생, 주부, 이렇게 다양하게 좀더 대중화되고 보편화된 게 언제부터인가, 그걸 생각해 보면 드라마 미생이 있습니다. 미생 생각나세요? 드라마 미생? 2014년도에 나왔던 그 TVN에서 방송됐던 작품이고, 그게 2014년, 그래서 10월 달에서 12월 달 정도까지 했던 작품인데, 시청률은 한 8.7%인가 이렇게 나오고, 최고 시청률 10.2%. 그래서 생각해보면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응답하라도 있고, 뭐 사랑의 불시착도 있고, 시청률이 훨씬 높은 드라마들이 훨씬 많았지만, 당시 직장인들한테 열풍을 몰아왔던 게 바로 미생이죠, 미생. 그때 이 직장인들의 삶, 그때 그 임시완 씨가 장그래 생각나세요? 임시완 씨가 바둑을 하다가 프로에 입단하지 못하고 실패한 채로 우연하게 기회를 잡은 게그 대기업의 그 계약직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성과도 냈지만, 그 순간에 결국은 그 기업 정규직이 되지 못했던 그런 그 작품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미생이라는 드라마 이름 자체가 그 바둑 용어였고, 지금은 뭐두 집을 뭐 만들어야 되는데, 그 아직 만들지 못한, 그러니까 사회의 얘기를 하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완생되지 않은 그런 그 삶을, 그거를 미생이라고 하고, 우리 삶에도 보면 이제 그 초입, 이제 막그 회사를 막 시작하는 뭐 신입사원, 이들도 그 비교해서 미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삶, 뭐 완성되지 않은 인격? 인격이라 그러면 완성되지 않은 삶. 이제 회사에 처음 초입으로 이제 들어가는 신입사원들을 그렇게 볼수 있는데, 그래서 이 홍삼정이 거기 그 미생에서 생각나세요? 변요한이라고, 항상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던 변요한. 그 변요한 씨가 맨날 가지고 다니던 게이 홍삼이었어요, 홍삼. 회사는 달라요. 회사는 다른데, 그때 맨날 손에 들고 다니면서 이게 먹고 사람들한테 막
여기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나눠주고, 막 이렇게 나눠주고, 보이는 사람마다 쭉쭉 나눠줬던 게이 홍삼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 홍삼이 그 방송이 되고 나서 이게 60% 이상 판매가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이후로, 아, 홍삼이랑 그, 뭐, 당, 그, 어르신을 위해서 먹는 그런 제품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아, 면역력이 좋은 거니까, 직장인들도 찾고. 학생도 찾고 하면서 그 홍삼에 대해서 홍삼이 대중화도 본격화로 대중화됐던 게 바로 드라마 미생이었어요. 그래서 자, 지금 여기서 만드는 이 홍삼정 헬스타임 이거는 한국 고려인삼공사. 한국 고려인삼공사. 글씨가 거꾸로 되어 있지만 한국 고려인삼공사에서 만드는 거고 이 제품은 우리나라 여기 보면 국내산 홍삼 100%, 국내산 홍삼 1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국내산 그러면 어디에 홍삼이냐? 우리나라 산이라는 건 알겠어요. 그럼 어디냐? 여기 그 뒤에 보시면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지만 바로 금산 인삼입니다. 금산 지역에는 인삼, 금산 인삼은 우리나라에서 그 인삼이 가장 많이 그 모이고 판매되는 곳이 금산이에요. 우리나라 인삼의 80%가 모이는 곳.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거기에 농민들이 짓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갖고, 이렇게 홍삼정 스틱 같이, 요런 스틱 같은 제품들, 요것도 있고, 보면은 청도 있고, 먹는 방법 다양하잖아요. 그런 저기 가공품까지 완성돼서 다 모여있는 곳이 금산이라는 지역이죠. 그래서 우리 대부분 예전에 이런 말도 있었어요. 아, 한잔 먹고. 예전에 그래서 사람은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인삼은 금산으로 보내라. 금산으로 보내라. 말이 어려워. 다 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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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산의 인삼. 지금 비가 많이 와서 충남 지역에도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괜찮을런지 좀 걱정이 되지만 이 금산 지역의 인삼은 대대로 오래도록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대표적인 인삼 주산지죠. 주산지가 바로 금산인 지역인데 그러면은 그왜 금산 지역에서 인삼이 잘 나오나 잘 만들어지나 자 금산 지역이 왜 유명해졌나 그러면 땅이 좋고 배수가 좋고 통풍이 잘 되고, 그 기온이 있잖아요. 뭐 21도에서 25도 서늘한 곳. 아, 제가 또, 이 인삼을 가지고 다큐멘터리를 한두편 해봤거든요. 그러면서 또 주어들은 그 잡식이 많아요. 잡학한 다식이 많은데, 잡식. 아, 요거는, 요 홍삼정, 요거를 가지고, 이거 지금 그 물에 타서 먹었어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 먹을 때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맛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달고나 커피 좀 진하게 마시는 느낌? 근데 그렇게 막 단맛이 느껴지는 건 아닌데 달고나 커피가 좀 저는 연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아까 얘기했던 사포닌이 70mg 들어가 있어요. 70mg. 근데 나중에 혹시 우리나라 지금 이런 스틱 같은 게 나오는 제품들이 꽤 많아요. 다른 회사의 제품들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뭘 비교하느냐? 사포닌 또는 진세노사이드. 아, 안녕하세요. 베트남 브릿지님.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들었어요. 반갑습니다. 자, 요거는 그래서 우리나라에 팔고 있는 뭐 유명한 홍삼 회사들이 되게 많잖아요. 여기에서 자랑할 만한 거는 뭐냐면, 진세노 성분, 홍삼 자체는 한 30%, 요거는 다 다른 회사와 똑같아요. 근데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사포닌 안에 들어있는 진세노사이드 그 성분이 지금 얼마나 들어가느냐, 요게 이제 다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 보면은 요거는 70mg 들어가 있어요. 70mg.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사포닌. 여기 너무 작게 나와 있어서, 여기 보이실라나? 여기 보이실려나? 안 보이시죠? 이거 나중에, 여기 사포닌 70mg이 들어있는데, 다른 회사들의 제품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이게 제일 많이 들어있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다른 거는 뭐 30mg, 뭐, 이렇게 유명한 회사의 것들도 비교해보면 그게 작아요. 그리고 이 홍삼을 우리가 먹는 이유는 딱 한, 면역력. 면역력. 면역력은 우리 몸이 가장 그 기본적으로 마지막 방어선, 뭐 튼튼하다, 안 튼튼하다지만 방어선이, 이 면역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계절 언제냐면 이런 지금 같은 여름이에요. 비만이 오죠. 그리고 또 일교차 커지죠. 그리고 또 지금은 장마철이지만 장마가 끝나고 나면 바로 또그 무더위가 시작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되게 힘, 막 지치고 막 그래서 사람들이 보양식을 막 찾기는 하는데 그걸 맨날 보양식만 먹을 수 없잖아요. 매일매일 내 몸을 보호하는 방법은 이런 홍삼정 스틱. 이거는 보통 하루에 한 개. 아까 제가 하나, 둘, 셋 해서 요게 요런 게한 박스에 30개 들어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30개. 응? 30개 들어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요거는 하루에 한 개. 그리고 혹시나 그 15살 미만은 안녕하세요. 베트남 브릿지님. 자, 방송 잘 보고 있어요. 이쁜 얼굴로 그 예쁜 저기 그 영양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 홍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홍삼하고 드라마 미생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홍삼이 이렇게 대중화되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냐 보면은 그게 드라마 미생 전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그 전부터 했을지 모르면 이 스틱이 나오고 나서도 개발되고 나서도 그렇게 많이 막 보편화되지 않았다가 거기에 나오는 그 임시완 저 변요한 씨가 계속 갖고 다니면서 홍삼 사랑해요. 그렇죠. 홍삼 많이 좋아하시나요? 이 홍삼 같은 경우는 그 홍삼의 원 재료는 인삼이잖아요. 이걸 산삼이면 좋겠지만 산삼은 꿈도 못 꾸는 거고 제일 좋은 거는 인삼을 달여서 뭐 구중구포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변요한 씨가 그 미생에서 드라마 미생에서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하면서 사람들 보는 사람마다 이렇게 한 개씩 줬어요. 그게 바로 이 홍삼 스틱이었는데 그게 나가고 나서 그 회사에 이 홍삼 스틱이 60% 이상 매출이 늘었다고 해요. 그만큼 이제 드라마에 대한 그 폭발적 인기, 그다음에 이 홍삼 스틱이 보편화되고 대중화되는데 그 역할을 했던 드라마가 바로 드라마 미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드라마에서 가장 잘 협찬이 이루어지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가 이 홍삼이죠. 홍삼. 어? 홍삼. 그 중에 오늘은 제가 이 홍삼정 헬스타임. 아, 이름 비슷비슷한 게 되게 많아요. 홍삼정 헬스타임. 요게 다른 회사 거랑 비교했을 때더 좋은 점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사포닌. 이 우리가 그 면역력을 얘기할 때 사포닌에 들어있는 진세노사이드가 얼마냐 이걸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이게 바로 그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그 주요한 성분인데 이게 여기는 70mg이 들어가 있어요. 네네 맞아요. 변요한 씨 미생에서 옥상에서 쪽쪽 많이 더 먹던 맞아요. 그 이후에 변요한 씨가 실제로 그래서 홍삼 광고도 찍었죠. 그러면서 그이 홍삼 혹시 그냥 이렇게 우리 베트남 브릿지님도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맛이 어떤 맛인지 혹시 생각나세요? 홍삼 맛? 저는 요거 홍삼 먹었을 때 지금은 그냥 이렇게 스틱으로 먹어도 되지만 저처럼 이렇게 지금 차로 이렇게 우려서 이렇게 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드라마가 드라마 협찬의 전후로 볼수 있고, 왜냐면 그 당시에 이게 60% 이상의 매출을 올렸기 때문에 그 이후로 가장 많이 그 협찬되는 제품 중에 하나가 이런 홍삼 스틱이야, 스틱. 사실은 스틱도 말고, 스틱 전에는 뭐 청으로 먹는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가장 휴대하기 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에는 영양제 하면, 우리 그 베트남 브릿지님도 보시면은, 그 영양제 이렇게 소개해 주실 때, 해외 거, 그리고 알약, 뭐 이런 거 많이 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한번더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누군지 소개해 주시면 또 인사드릴게요.
그 보면 이렇게 뭐 비타민 B 뭐뭐 해서 해외 거 많이 하시는데 우리 땅에서 만들고 계속 자라고 있고 그걸 가지고 만든 게 바로 홍삼정 헬스타임입니다. 헬스타임. 누구신지 들어왔다 또 나가시네요. 아, 누구신가요? 글씨가 잘려서 잘안 보여요. 한번더 글씨 써주세요. 그럼 누군지 알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제가 인생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방송 작가라 했잖아요. 그래서 관련 다큐멘터리를 두번 썼어요. 이게 박수를 치시니까요. 글씨 이름이 잘려서 이름이 아래만 보이고 위가 안 보여요. 박수 치지 마시고 답변을 달아주시면 누군지 또 인사드릴게요. 아, 백관택님 시청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그 친구 하게 했던 것 같은데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 한밤중이지만 이 홍삼정 헬스타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방송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제일 그 홍삼 같은 경우는 면역력 뭐 제일 잘 아시겠지만 제가 그 직업이 방송 작가예요. 구성 작가. 그래서 하다가 관련해서 인상 관련한 다큐멘터리를 한두편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잡스러운 그 지식들을 많이 얻게 됐는데 이 부산 갈매기 부산에 살고 계신가요? 백한태님. 아, 예. 반갑습니다. 부산은 지금 비 많이 온다는데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예. 제가 다큐멘터리 두 편을 하면서 배웠던 것들 보면은 그 인삼이 뭐 우린 천년 고려 천년 인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과거부터 이제 우리나라에 인삼이 좋다는 거는 뭐다 유명하지만 지금은 조금 인삼에 대한 그 지형이 좀 바뀌려고 하고 있어요. 중국은 뭐 사람도 많고 그래서 그 중국에서도 길림성 이런 지역에서 인삼을 대량으로 만들어요. 대량으로 재배를 하는데 우리 같이 이렇게 뭐 인삼 농사를 짓습니다. 농가 한 농가 두 농가 이게 아니라 아예 그냥 거의 산 하나에다가 다 심어요. 다 심고 그거를 다 수확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이렇게 인부들이 한몇 개월씩 거기 가서 사는 거예요. 그것도 보면은 산 높은데 올라가가지고 그 고지대에서 그걸 막 해요. 왜 고지대에 사냐면 인삼은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 이런 데서 잘 자라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 지역을 촬영을 몇 번, 한두번 갔는데, 물론 제가 가지는 않았고요. 저는 카메라에 이제 찍어 온 것만 가지고 보긴 했지만, 보면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 막 살아요. 살고는 또 그거를 막 무수히, 가다 보면은 이렇게 지역 자체가 버스 타고, 뭐 계속 차 타고 막 드라이브를 막 하는데, 계속 이게 인삼밭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인삼밭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림막을 해가지고 해를 가릴 수 있게 해주잖아요. 여긴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쫙 펼쳐진. 그래서 보면은 대량으로 만들어지고 그걸 갖고 이제 그 대량 인삼을 만들긴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거보다 거기서 되게 싸요. 우리나라는 비용이 많지만 그 되게 싸요. 그래서 대신에 그 싸긴 싸지만 우리처럼 뭐 이렇게 인삼을 가지고 뭐 땅이나 지력이나 이런 거를 우리는 그 농협이나 만약에 이거면은 아까 그 한국 고려 인삼 홍삼 공사 한국 고려 홍삼 한국 고려 홍삼 공사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 여기서 그 자기네 제품을 미리 저또그 지력이나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해요. 뭐 농약을 얼마나 썼나, 뭐 이런 것도 다 체크하면서 계속 관리를 하죠. 근데 중국은 그런 거 없어요. 대단위로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많이 만들어주고, 그래서 많이 판매를 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우리나라 제품이 별로 인기가 없어요. 왜? 값이 비싸니까. 하지만 우리나라의 그 질을 따라오지는 못하죠. 이게 이제 지금 그래서 홍삼정 헬스타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홍삼이, 자라는 지역에 유명한 곳들이 몇몇 있죠. 일단 제일 치는 거는 이제 금산 지역, 그다음에 풍기 지역, 요런 데서는 이제 전통적으로, 인삼이 자라고 있었고, 지금은 이제 지형이 바뀌면서 강원도, 뭐 홍천, 이런 지역까지 좀 퍼지고 있어요. 이동이 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지금 제가 가지고 나온 홍삼정 헬스타임은, 홍삼정 헬스타임은 금산 지역에서 만든 거예요. 금산. 금산은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인삼의 80%가 모이는 거. 그래서 아까 제가 한번 백간택님 또 홍삼 좋아하세요? 홍삼 드셔보셨나요? 홍삼 무슨 맛인지 아세요? 이 홍삼정 헬스타임 같은 경우는 요런 거 스틱이라고 해도 먹다 보면은 그 약간 쓰다 막 이런 그 홍삼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뭐라고 얘기했냐면 달고나 커피 같다. 약간 달달한 맛도 있고 근데 이렇게 막 진하게 달진 않아요. 그래서 또 그냥 이거를 달고나 커피 같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데 이거 말고 또 생각나는 게 있을까요? 예. 홍삼 어떻게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홍삼 이거는 지금 제가 판매하고 있는 거는 지금 갖고 나온 홍삼정 헬스타임은 30개, 요거 하루에 한 개씩 30개 팔고 있고요. 30개 한 상자, 요거를 방송 중에 사시면 37,000원. 그리고 방송이 끝나고 사면 4만 원 올라갑니다. 이 보통 가격이나 이런 거는 보통 이제 뭐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런 거 이렇게 쳐보면 나오는 것 가격이 있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완전하게 가격이 오픈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가 오늘 판매하는 이 홍삼정 헬스타임 같은 경우는 방송 중에 주문하시면 37,000원. 그리고 방송이 끝난 후에 주문하시면 4만 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렇게 더울 때 면역력을 지키기 위해서 먹어도 좋고, 조금 있으면 이제 또 추석이 오잖아요. 추석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추석 선물로 많이 애용되고 있는 게 바로 이 홍삼 건강식품이죠. 건강식품. 예. 자, 제가 다시 한번 맛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스틱, 요거는 손바닥. 제 손바닥 이렇게 크진 않지만 한 10cm 정도. 10cm 정도 되고요. 여기에 제가 이제 요 제품을 하면서 자신 있게 얘기했던 거는 우리가 이 홍삼을 먹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진세노사이드. 사포닌에 들어있는 진세노사이드인데 그 성분이 이게 제일 많아요. 그러면 70mg. 다른 회사 것들하고도 비교를 해보셔도 좋은데 다른 회사에 있는 것들은 뭐 30mg 뭐 이렇게 들어있는 것들도 있고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는 70mg. 지금 나와 있는 홍삼 스틱으로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는 성분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홍삼 자체는 30%. 요거는 다른 회사와 다 똑같아요. 근데 그 중에 홍삼 30% 들어있는 그 중에 그 가장 중요한 사포닌, 이 진세노사이드가 여기서는 70mg 들어있다는 거. 요거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좀 먹어볼게요. 여기서 이거는 이렇게 갖고 다니다가 변유한처럼 이렇게 주머니나 막 이런 데 넣어뒀다가 생각날 때, 뭐 이렇게 담배 피러 갈 때, 커피 한잔 마실 때, 그때 그것만 먹지 말고 건강을 먼저 생각하고 아침 출근할 때, 아니면은 잠자기 전에, 요럴 때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여기 절취선이 있어요. 절취선이 있어서 그거 잘라서 맛이 저한테는 달고나 커피야. 달고나 커피. 요즘 이제 좀 많이 마셨는데 이렇게 색깔이 요래요. 색깔이 흘렸는데 색깔이 진갈색. 여기에 이제 인삼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이렇게 직접 달여서 드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약탕기 같은 거 이용해서 느리게 그 오랜 시간 한 9시간 뭐 이렇게 삶아가지고 삶는 거 아니죠? 구중구포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달여가지고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색깔이 이렇게 갈색이 돼요. 그래서 그 홍삼 성분이 30%,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진세노사이드가 70mg 들어가 있다는 거. 요거 얘기를 해드리고 방송 중에 지금 생방송 중에 들어오시면
가격이 37,000원. 한 달, 30개. 30개에 37,000원. 그리고 방송 후에 또 혹시 생각나셔서 주문하고 싶다. 그때는 4만 원. 이렇게 됩니다. 요거 생각하시고 들어와 주시기 바라고. 부산 갈매기님 나가셨나요? 소식이 없네요. 그 다음 어떻게 됐나요? 부산이시면, 자이언트 좋아하시나요? 야구? 오늘 두산이랑 붙었는데 1대1로 비겼어요. 어제는 충격적인 패배를 했습니다, 두산이. 충격의 패배를 하고 나서 좀, 롯데 자이언트에, 지금은 감정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내일 또한 번의 기회가 남아있죠. 그때는 꼭 두산이 이기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미생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요 성분이, 이 홍삼 스틱이 판매에서 대중화되기 시작했던 그 기점이 어디였냐? 드라마 미생. 그리고 변요한. 변요한이 사람들한테 홍삼을 나눠주면서부터, 그 당시에 전체 판매의 60% 이상의 매출을 올렸고, 그 이후에 온갖 드라마에 홍삼 같은 이런 홍삼 스틱 제품이 협찬이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요새 가장 쉽게 PPL로 협찬되고 있는 그 제품 중에 하나가 이 홍삼 스틱입니다. 왜? 휴대하기 편하잖아요. 갖고 다니기 편하잖아요. 막 굳이 막 집에서 예전에는 홍삼청 같은 거 있어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홍삼청 같은 거 있으면 이거 하루에 한술뭐 떠먹으라고 하는데 입고 나가거나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그거를 뭐 회사 나가서 떠먹을 순 없잖아요. 남들 보는 눈도 있는데.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다음에 만들어졌던 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아무 때나 뭐 저기 출근할 때 아니면 커피 마실 때 이럴 때한 개씩 먹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그래서 그 드라마 미생 다음에 판매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도 하죠. 그리고 다른 그 드라마에 가장 많이 협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요 홍삼 스틱이다. 홍삼 스틱.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아까 제가 진소주 사이드 막 얘기했고, 금산 지역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금산, 풍기, 강원도, 이런 지역으로 좀 넓혀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인삼이 가장 많이 모이는, 80%가 모이는 이 금산 지역이 최고의 주산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 금산이 좋은 거는 농가도 많고 그걸 가지고 제조해서 이런 가공하는 이런 회사들도 많고 그래서 판매하기가 좋고 거기 가면 그래서 싸게 좋은 제품을 많이 고를 수 있는 거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금산 지역으로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스틱으로 만들어진 제품 이런 걸로 우리의 지금 이제 건강을 지키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계속 면역력 면역력 얘기하는데. 우리 백간택님이나 아까 베트남 브릿지님, 요, 뭐 아까 전미용님, 다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들다 보면은 이제 성인이 되고 나이가 들고 이제 야근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면은 가장 많이 떨어지기 쉬운 게 면역력이에요. 면역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몸에 이상이 오는데 가장 먼저 오는 게이 신경계 질환. 뭐, 아니면 4대 질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뇌졸중, 그다음에 알츠하이머, 그다음에 알츠하이머, 그 다음에, 파킨스, 뇌졸중, 그 다음에 뇌간증인가요? 뇌전증, 뇌졸중, 뇌졸중, 알츠하이머, 파킨스. 이런 4대 질환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혈액이 안 좋다거나, 그때 그래서 미리 내 몸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게이 홍삼정 헬스타임. 홍삼정 헬스타임이라는 거, 요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얘기하다가 아까 말했던 게 뭐냐면, 임시완 씨 드라마 미생 같은 경우는 바둑에서 프로에 입단하지 못했던 어린 시절에 바둑 천재라고 얘기를 들었지만, 결국 프로에 입단하지 못한 한번 실패를 맞봤던 청년이 회사에 들어가서 계약직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신입사원들과 겨뤄서 나름대로 성과도 거뒀지만
결국 그쪽은 정규직. 이 임시원은 계약직. 2년이 지나면 계약직은 회사를 그만둬야 되죠. 계약직이 그 드라마에서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마지막에 과연 그럼 이 장그래가 과연 첫 번째 정규직이 될수 있느냐? 지금 결국은 되지 못했어요. 그게 이제 사람들의 생각하는 기본 성향이 그 시대의 이제 인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대신에 임시완 씨는 그 작품에서 정규직이 되지는 못했지만 회사를 옮겨서 정규직이 되고 아주 작은 회사였지만 뭐 과장님인가 그분을 따라가는 회사이긴 하지만 거기서 나름대로 정규직으로 안정된 직장으로 그 일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긴 하죠. 하지만 그 드라마를 보면서 가슴이 아팠던 거는 아무리 성과를 내고 열심히 해도 정규직이 되기는 어렵다는 거. 그게 사실 사회 현실하고 너무 맞닿아 있어서 보면서 좀 가슴이 아팠고 그 이후에 드라마가 끝난 이후에 이런 그뭐 계약직을 2 플러스 2년 뭐 이렇게 하는 장그래법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그 고민이 되기도 했고 그만큼 이제 그 드라마 미생이 이런 직장인들에게 얼마만큼의 그 공감을 주었는지 알수 있는 너무 현실하고 맞닿아 있어서 보였던 모습이었고, TVN에서 지금도 생각나는 작품들 중에 하나죠. 드라마 미생. 잠깐만. 요거 아까 제가, 타서 먹어도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먹을 때, 잠깐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색이. 보면은 집에서 인삼을 다려도 이런 색이 나와요. 자자자. 색깔 보여줄게. 이런 색이 나오는데, 요거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먹어도 좋지만, 이렇게 물에 타서, 드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색깔은 그래서 진갈색 같은 색깔이고, 전 달고나밖에 생각이 안 나요. 냄새나, 맛이나. 그 제품들 중에 보면은, 뭐, 이렇게 좋다는 건 알겠는데, 너무 써서 먹기가 힘든 그런 제품들도 좀 있거든요. 이거는 단맛이 나요. 근데 이렇게 막 너무 진하거나 막 이건 아니고 그냥 달달한 좋은 맛, 건강한 맛 이런 느낌이 좀 들고요. 이거는 그래서 스틱은 취향대로 이렇게 차처럼 드셔도 좋고 아니면 뭐 시간 없다 싶을 때는 이렇게 스틱으로 이렇게 드셔도 좋고요. 자, 지금 또한분 나가셨는데. 우리나라의 그 홍삼이 좋은 거는 뭐 많이 아시니까 지금 이제 거의 이제 새벽 1시를 향해 가고 있어요. 오늘은 그래서 요 홍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요 홍삼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달 30개 요런 거 하루에 한 개씩 30일 드시는데 가격이 37,000원. 방송이 끝나고 혹시 생각난다. 이렇게 얘기 주시면 4만 원. 이렇게 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거는 내가 건강 일단은 내 몸을 챙기는 데 있어서 이것만큼 간편한 게 없으니까. 아까 얘기했죠? 면역력을 키우는데 면역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오는 게 뭔가요? 감기죠, 감기. 요즘 같은 경우는 장마철에도 갑자기 추웠다, 더웠다, 후덥지근하잖아요. 후덥지근하니까 막 에어컨 많이 틀고 막 이러는데, 그러다 보면은 가장 쉽게 오는 게 바로 감기예요, 감기. 뭐, 그 다음에 뭐, 이게 뭐, 폐렴이나 뭐 이런 걸로 갈 수도 있지만, 그 전에 가장 먼저 드는 게 감기이기 때문에, 감기를 예방한다. 방법으로도 이런 홍삼 스틱 추천합니다. 예. 그리고 혹시나 또, 방송이 끝난 다음에
이 제품에 대해서 문의하시려면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문의를 또 드릴게요. 저기 말씀드릴 테니까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홍삼정 헬스타임에 대해서, 홍삼정 헬스타임, 한국 고려인삼공사에서 만든 거고요. 요거는 금산 지역의 금산 인삼으로 만듭니다.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홍삼정 헬스타임. 블러드홍이 추천하는 홍삼정 헬스타임입니다. 자, 오늘은 요 정도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고요. 혹시 또 궁금한 거 있다 그러면은 또 댓글에다가 궁금한 거 문의해 주시면 제가 또 정성스럽게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드라마하고 원래 이제 이 블러동이 하는 이 지금의 채널은 뭐였냐면 드라마 읽기죠. 드라마 읽기. 드라마 시선으로 보는 그 드라마 읽기인데 그래서 블러동의 시선으로 보는 드라마에서 가장 많은 협찬 제품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노출되는 이 홍삼 스틱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아, 김보영님 시청 중입니다. 아, 이제 늦게 들어오셨네요, 김보영님. 제가 지금 이 홍삼정 헬스타임에 대해서 방송 중이었습니다. 뭐하시다가 이 새벽 1시에 들어오셨나요? 홍삼정 헬스타임, 홍삼, 안녕하세요. 허허, 이 늦은 시간에. 저는 항상 이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제가 홍삼을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따뜻한 물하고 같이 타서 드시면 좋고요. 아하, 아쉬워요. 금방들. 자, 그러면은 김보영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했던 얘기 쫙 모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김보영님, 혹시 드라마 미생 보셨어요? 드라마 미생에서 오늘 생각나는 거는 임시완 씨, 장그래가 주인공이지만 그 옆에 백업으로 막 세웠던 조연들 중에 변요한 씨 생각나세요? 변요한 씨? 요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그 구레나룻 자르고 김보영님 전 지금 그때 그 변요한 씨가 갖고 다니던 게 바로 이 홍삼 스틱 제품이었어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던.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 드라마 미생을 기점으로 해서 이 홍삼 스틱이 판매가 60% 이상을 늘어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드라마에서 그 공감이 되게 많았고 그 이후로 이 드라마에 홍삼 스틱이 막 협찬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웬만한 드라마를 이렇게 찾아보면은 다 직장인들이나 뭐 하나 이거 한 개씩 갖고 나오죠. 김보영님, 올밤에 서울 왔어요. 교육 땜시. 아하, 화요일 아니세요? 고형님? 저는 수요일인데, 그것 때문에 벌써 오셨어요? 야, 그러셨구나. 방송은 하고 오신 거죠? 방송하신 것 같은데 제가 못 봤어요. 죄송해요. 제 핸드폰이 이상해서 안 울려요. 어떻게 된 건지, 이걸 다시 조작을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입니다. 그래서, 요 홍삼이, 30개, 요런 거, 30개, 하루에 한 개씩, 한 통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렇게 한 박스에, 6개 들어있고요. 요렇게, 그래서 하루에 한 개씩 30개. 30개 들어있으면 3만 7천 원. 방송 중에 3만 7천 원. 방송이 끝나면 4만 원 돼요. 오래 하긴 했나 봐요. 그래서 얘가 꺼졌어요. 조명이 꺼졌어요. 조명이 꺼지니까 울죠. 어허, 우네. 잠시만요. 어허, 우네. 아니다. 아, 저기다 연결해야 돼. 잠시만요. 쌤 같이 교육할 거죠? 저 C조. 선생님은 어느 조시죠? 선생님도 C조인가? 선생님 C조죠? 그럼 우리 같이 보겠네. 예. 아, 제가 조명을 샀더니. 예.
조명을 샀었더니 조명을 친 것과 안친 것의 차이가 크죠. 그래서 조명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홍삼을 뜨거운 물에 이렇게 같이 달여서 먹는 차처럼 우려서 이렇게 드셔도 돼요. 예, 보영님 같이 할 거고 오늘은 그래서 드라마 미생하고 드라마 미생이 너무 현실과 닮아 있어서 그리고 그 결국은 얘기하면서 뭐그 도전이나 막 이런 걸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이 제가 보면서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현실을 다 보여준 것 같아서 되게 마음이 아팠던 드라마였고 뒤에 이제 그래서 생각이 많이 나는 드라마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뭐 이렇게 꼰대인덤 같이 회사 직장물 드라마들이 많잖아요. 예전에는 일본 드라마를 가지고 각색해서 우리나라로 하는 그 직장물이 많았어요. 직장인 드라마. 근데 이제 그 드라마 미생을 기점으로 해서는 우리나라 작품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어서 우리나라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작품들이 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드라마 미생이 거의 이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직장인 드라마의 교과서 같은 그 이후에 이만큼 울림이 있는 직장인 드라마는 없었어요. 아직까지 드라마 미생. 그래서 그 제목처럼 미생이긴 하지만 완성이 되어가는 그런 그 완성이 되어가는 모습을 기대를 하지만 현실에서 보기가 참 힘들고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는 게 얼마나 힘드냐. 그리고 이제 그 드라마에서는 이 임시완 씨가 그 검정고시를 봐서 대학을 못간 그런 거였는데 김보영님, 쌤 방송 이제 잘 들려 좋으네요. 흐흐. 이어폰 좋아요. 흰색 배경도 좋아요. 다음엔 또 다른 색 도전. 아, 요거 말고 그래서 하늘색하고 분홍색도 샀는데 일단은 이렇게 하고 그래도 제가 볼 때는요. 저는 목욕탕이 짱인 것 같아요. 목욕탕 많은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아, 그 지난번에 그 김보영님 그 커머스 하실 때 그래서 그 상품 파셨잖아요. 그거 잘 봤는데 아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네요. 어렵네요. 그리고 그때 이렇게 조곤조곤 막 설명을 막 해주셨는데 그때 그 생각도 나고 김보영님 보니까 생각난다. 이 홍삼 같은 경우. 홍삼이죠. 홍삼 주재료가 뭐 인삼이잖아, 인삼. 자, 김복님, 올 진짜 예쁜데요. 신경 써셨군요. 이거 발음 되는 대로 쓰신 거 아니에요? 발음 나오는 대로 쓰신 거 아니에요?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인삼을 훨씬 더 많이 키우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중국에서는 홍삼 가격이 되게 우리나라 홍삼 되게 비싼 제품이라고 들었어요. 진짜 그런가요? 제가 이 인삼 다큐멘터리를 하면서 중국도 갔었거든요. 근데 중국에서도 우리나라 제품을 팔긴 파는데, 요렇게 요새는 요렇게 깍으로도 나오고, 이렇게 스틱으로도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요런 게 아니라, 제가 한게한 5, 6년 전인가 그런데, 맞아요. 또 틀렸나요? 신경 쓰셨군요. 그거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이런 제품이 아니라 이렇게 그 썰어 넣는 깡통 있죠. 깡통에 들어있는 그 홍삼 그 중국에 가서 한국 제품 없냐고 물어봤더니 그걸 계속 보여주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래서 아, 이런 것들 있으면 잘 팔릴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나라 거는 비싸서 그 매장에 진열도 안 해놔요. 왜냐? 중국 제품이 되게 싸기 때문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중국 사람들은 홍삼 좋아요. 좋아는 하는데 우리나라 게안 팔려. 중국 가서 막 찾으면요. 중국 거 아니면 미국 거나 캐나다 거 줘요. 그쪽,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도 인삼이 재배가 돼요. 재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중국, 인삼하면 중국, 그다음에 캐나다, 미국 이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질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력이나, 그래서 뭐 농약을 얼마나 썼는지 지력이나 이런 것을 계속 관리를 해요. 꾸준하게. 이게 뭐 4년근이건 6년근이건 처음 자랄 때부터 해갖고 기점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관리를 하는데, 중국이나 미국 이쪽은 그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중국을 취재를 갔을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아, 김부영님, 여행 오면 홍삼 사가요, 우리나라 거.
맞아. 그래서 질적인 차이가 되게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제가 취재할 때그 만장시장인가 말량시장인가요? 중국에서 이렇게 우리나라 금산시장처럼 인삼이 모이는 최대 집산지 같은 곳에 갔는데, 그곳에는 인삼을 이렇게 압축시켜가지고, 왜 우리 그 뭐지? 군밤, 저기 밤 같은 거 깎아가지고 이렇게 압축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인삼을 그렇게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깎아놓은 거보다 깎아서, 우리는 흙묻혀져 있고 막 이런 건데, 그때 보여준 거는 이렇게 압축시켜가지고 까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니면은 이제 그 가공된 거. 근데 가공된 게, 이렇게 쇠 깡통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거여서 되게 올드하다, 옛날 것 같다, 막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때 딱 우리나라 요런 제품 있었으면 잘 팔릴 것 같은데 왜안 팔릴까? 이게 중국에서는 이게 되게 비싸다 그러더라고요. 가격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중국에서 잘안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예. 그래서 김보영님도 그러면은 홍삼 많이 드셔보셨나요? 자, 오늘은 제가 이거 하면서 방송하면서 홍삼 2개 먹었어요. 2개. 요거 2개 먹었는데, 2개 먹어도 괜찮지만, 보통 성인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개만 드시면 되고요. 여기에 들어있는 거는, 이 제품이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홍삼을 먹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들어가 있는 사포닌이라는 성분 중에 하나가 진세노사이드인데, 이게 면역력과 관계되어 있는 성분이죠. 요거 같은 경우는 70mg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제품과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이 들어가 있다. 맛은? 맛은 달고나 커피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살짝 많이 넣은 달고나 커피의 색깔하고 그 향도 조금 느껴지는데, 그렇게 달지는 않아요. 단그 달고나 커피의 한 3분의 1? 정관장 홍삼 액기스 먹었어요. 아, 그렇죠. 저도 그거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거는 이렇게 액기스, 이게 청으로 떠서 먹는, 하루에 한 숟갈 먹던 그거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일단 휴대하기 편하고, 그때 예전에 먹었던 거는 좀 쓴맛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런 쓴맛은 없고, 약간 달다? 요 정도의 느낌이 듭니다. 예. 오늘은 요 정도 이제 얘기를 해보고 이제 슬슬 좀 마칠게요. 김보영님도 이제 들어가서 주무셔야 되고요. 자, 요거는 지금 얘기했던 요거 홍삼. 지금 요거는 먹으면 30개, 한달 30개에 37,000원. 방송 끝나고 문의하면 4만원. 4만원 되고요. 나를 위해서 먹어도 좋고, 아니면 이제 곧 추석 돌아옵니다. 추석에 선물용으로도 추천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보영님도 고생하셨고 들어오고요. 제가 이 방송을 소개하면서 이게 어디서 뭐 하는 건지 말씀을 안 드렸나요? 아니면 말고 이거는 드라마 비평 채널이고요. 그래서 오늘 미생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했고, 이 방송은 BCPF 1인 방송 제작스쿨 교육영상입니다. 김보영님 잘 재영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시고요. 또저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뭐 방송이 되든 드라마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바이바이. 안녕.